오늘의 녹음을 시작한다. 이건 어느 가게에 대한 이야기다. 하루 아침에 사라진. 언니는 하나하나 폰셔틀까지 시키냐? 예예. 새 폰 제 손에 잘 있습니다. 와, 새 폰도 사고 좋겠다. 언니의 심부름을 가고 있던 그날, 내 눈앞에 예쁘네. 그 가게가 나타났다. 텐화점? 우리 동네 이런 가게가 있었나? 평범하지 않은 간판만큼이나 특별한 물건들이 넘쳐났던 그곳. 나를 위해 만들어진 듯한 물건들. 그리고 행운을 축하드려요.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게 모두 나를 위한 거라고? 테나점은 한밤중에 찾아온 마법 같았다. 와, 아, 괜찮이야. 이쁘지? 야, 이거 어쩜 귀여워. 내 거 할래. 어, 알았어, 알았어. 나도 갈래. 야, 핑크. 야, 나도 갈래. 야, 가자. 응, 가자. 지금? 응, 데리고 가. 그래, 가자. 어, 나 이거 메고 갈래. 근데 문제는 정말 마법이었던 건지. 여기 맞아? 사라졌다. 없는데? 통째로. 아니, 분명히 어제만 해도 있었는데.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봐도 사람 사는 집이구만. 그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야, 남의 집 앞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히 왔네. 무거워 죽겠구나. 사진이나 더 찍을 걸. 다시 피크닉 갈래 그냥? 가자 그냥. 그래. 가자. 아, 시간 낭비했네. 뭐야? 엄마 빨리 와. 빨리 와. 말도 안 돼. 그리고 나는 그날 결심했다. 사라진 테나점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가게를 마주친 날짜는 5월 10일. 10일간 유럽 여행을 떠난 언니의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이었고, 가게 건물 번호는 27번 길의 맨 끝 10번 건물. 내가 이 동네에 산 지도 10년째. 그런 압도적인 분위기의 가게는 분명 처음이었다고. 위도 37.55817에 경도 126.9258. 정확해. 바로 이 자리였어. 이 순간 최고의 조력자, 부동산 아줌마. 그런 가게 없다니까. 여기가 10년째 그냥 가정집이란 거죠? 아유, 그렇다니까. 쓸데없는데 너무 애쓰지 말어. 그리고 그렇게 난 여기까지 왔다. 잠복수사 오늘로 10일째. 시간은? 아, 얘는 맨날 10시 10분이래. 아무튼 건물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말 그대로 고요. 그 자체다. 알았다고. 이거 놓고 얘기해. 아니, 맨날 밤마다 어딜 가나 했더니 너 저기서 뭐 하는 거야? 글쎄, 언니 말해도 모른다니까? 몰라도 된다고. 너 지금 엄마한테 바로 전화해. 전화해라. 하? 저거 뭐야? 애쓰지 말어. S? 10? 10? 갤럭시 S10? 그래, 계속해서 나한테 힌트를 보내고 있던 거야. 이거였어.
이게 있어야 테나점이 보이는 거였어. 어디서도 볼 수 없던 특별함. 당신을 위해 디자인 브랜드와 함께 만든 9가지 굿즈와 갤럭시 S10. 6월의 테나점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